높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파도가 우리가 바깥에 보는 것보다도 상당히 높아요. 이 집 보이죠? 이 집 할머니께서 50년 동안 회만 써드셨는데 회 맛이 기가 막혀요. 제가 먹어봤더니 이 집이 또 조개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보세요. 뭐 조개 보이죠? 어마어마하죠? 통짜로는 안 되겠죠? 무한리필이죠. 무한리필. 자, 회를 한번 먹어봅시다. 회를 먹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 하나 잡아가지고 고양이 있게 와사비 약간에다가 이렇게 고양이 있게 먹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이 집 사장님 이모가 회만 한 50년 했다고 합니다. 회만. 그래가지고 이 회 쓰는 수준이 뭐 보통 주방에서 쓰는 수준이 아니고 수준이 써져요. 써져 수준입니다. 써져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 참치를 하나 잡아요. 그런 다음에 마늘에다가 된장을 찍은 다음에 이 와사비를 막 그냥 팍 넣어요. 그래가지고 회를 한 점만 넣었는데 우럭 하나 넣고 강 하나 넣고 우럭 뱃살 부분 찍어 넣고 이렇게 그다음에 와사비를 이빨 얹어요. 얹은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광어 뱃살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이 산낙지 사덕거리 그린 거 하나 딱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와사비 약간 넣고 위에 된장을 한번 발라줘야 돼요. 자, 이 회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싼 다음에 그래서 다시 와사비를 한번 찍어요.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반드시 소주를 한번 딱 깔아놔야 됩니다. 소주를 이렇게 이빨에 부엉으로 깔아놓고 좀 넘치게끔 깔아야 돼요. 소주가 약간 넘치게끔 한번 다음에 좀 여기다 넣고 다음에 이 회를 한 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회가 4분의 3 정도가 이렇게 넣었을 때 넣었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주가 다 넘어갔으면 깨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때는 광어든 우럭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와사비 이빨 찍어. 와사비랑 그래가지고 한번 달아보라. 기가 막혀. 또 이모가 나 인상 좋다고 물에 이거 서비스 물에 네 서비스 있네. 그냥 이렇게 교양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교양 있게 이렇게 물을 먹는 거라도 여기 야채하고 그 다음에 이 물에 막 넣어가지고 회를 한 여기다 두 마리 더 넣어보라. 이렇게 해갖고 와사비를 이빨에 찍어. 그래가지고 이놈을 이빨에 담아. 완전히 이렇게 먹어야지만 50년 써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회를 이렇게 한번 잡아가지고 깜빡이네. 실수할 뻔했네. 여기다 오면 맛이 어떤 맛이냐, 50년 써지는 맛이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회를 그냥 회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먹지만 이 회 한마디 한마디에 그 칼맛이 있어야 돼. 칼맛 어떤 맛이냐, 이 회를 먹으면 이 혀끝에서 그 칼맛이 나야 회를 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